정보보안 컨설턴트로서 필요한 모든 기초 업무가 개발원의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에 적응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에서 실무 프로젝트 기반 정보보안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한국정보보호 컨설팅에서 근무 중인 장기재입니다. 정보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고객이나 회사 내부에 대한 정보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부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객사들이 정부 인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술적인 부분이나 관리 정보 등을 진단하고 컨설팅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에서 배운 내용의 거의 99%가 현장에서 활용됩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아직 배워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정보보안 컨설턴트로서 필요한 모든 기초 업무가 개발원의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에 적응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원래 자동차 공학을 전공해서 관련 업계에서 몇 년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고객사 중에서 상공회의소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한 마음에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교육생 모집 글을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경력 많은 컨설턴트 분께서 외부 초청 강사로 오신 거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교육을 들어봤지만 보통 외부 강사라 하면은 이론적인 부분만 알려주거나 현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나열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 달 동안 세세하게 교육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기존의 커리어를 포기하며 30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 고민도 많았고 교육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경기인력개발원은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정보보안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오셔서 좋은 강의 듣고 꼭 원하는 곳에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세요.